그래서 이게 4분의 1 이 호스 센터락은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쓰신 만큼 푸시고 네.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자동 호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스토퍼가 여기 이렇게 제껴진 상태로 해주시고 여기 메인 전원 차단기는 여기 있습니다. 옆에. 네. 땡기면 꺼지고 밀면 켜집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호스릴의 속도, 감는 속도 조정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불이 들어왔으면 이걸 너는 놔두시고 풀립 누르면 이렇게 풀리고 네네. 속도는 이렇게 조정. 네, 이렇게 천천히 철철 풀고 요거를 네. 켜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푸실 때는 스탑. 감길 때는 감기면 딱 누르면 이렇게 가만입니다. 최고 속도. 네. 이렇게 해서 다 감으시면 이렇게 스탑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자. 야, 잠깐만. 요거 스위치가 안 닿는데? 뭔가? 아, 요거구나. 인정돼. 그래서 항상 쓰고 나시면 여기서 메인 차단기만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유분 준다는 거죠? 예, 예.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이제 사장님, 뭐, 저하고 이제 통화하시면서